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전립선, 위, 직장, 식도, 발생한 암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의 마지막 리뷰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말 절망적일 수도 있던 한 환자분이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내서 희망으로 바꾸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모치즈키 유타카라는 분입니다. 79세 고령의 남성분이고요. 2002년 말에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때 혈액검사에서 전립선의 종양 마커인 PSA 수치가 높아서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초기에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된 거죠. 다행히 정말 그 바늘구멍만한 크기였고요. 3월에 수술로 간단히 제거를 했습니다. 뭐 무탈하게 아주 무난하게 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한 거죠.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직장에 암이 발견이 됩니다. 초기였던 전립선 암과는 달리 탁구공 크기만한 진행하고 있던 암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큰 암이죠. 혹시나 싶어서 전체를 또 검사해 봤더니 위장에 새끼손가락 끝마디만한 암이 4개가 발견이 되고요. 식도에도 작은 암이 발견이 됩니다. 이 암들은 전이나 재발된 암이 아니고요. 전부 새롭게 발생한 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의 암이 한꺼번에 이제 막 생겨난 거죠. 이 환자분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마지막에 림프 부종으로 격심한 통증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35세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게를 계속 이어오는 게 이 환자분의 일이었는데요. 한신 대지진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온갖 세상 생각과 고민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독여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대처를 하면 돼. 그렇게 수술을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경황도 없어지고 사실 걱정과 고민도 많아지잖아요. 그걸 막 상상의 날 펼치잖아요. 막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막 온갖 생각,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분은 금방 마음을 다잡은 거죠.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대처를 하면 돼.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운이 좀 따라주어서 와타요 다카오 선생이 이제 주치의가 됐고요. 수술을 받은 것은 2004년 2월, 대장은 20cm, 위는 3분의 2 정도를 절제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이분이 수술 항암 방사선 거절한 게 아니에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수술 받을 수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20cm 대장 잘라내고 위도 3분의 2를 다 잘라낸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경과가 좋아서인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거절한 게 아니고 의사의 판단 하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열흘 동안 주사만으로 영양 보급을 했고 미음에서 죽으로 서서히 이제 식사를 정상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분이 했던 식사 원칙의 핵심은 뭐였냐? 두 달 정도는 염분을 철저히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달 정도는 술을 끊었고 또 육류를 먹지 말고 대량의 채소와 소량의 생선을 중심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 등의 과일과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경영을 해서 평소에는 육류 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채소라고 해봐야 그 레스토랑에서 그 스테이크 시키면 조금 브로콜리 나오잖아요. 그 정도 브로콜리를 먹는 수준이었고 거의 50년 가까이 채소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고기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랬던 사람이 내 몸에 암이 다시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식단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죽을 만큼의 큰 병에 걸리거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게 생기면은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식단도 바뀔 수가 있다.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따름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지금까지 무엇을 먹어왔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식단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하루 식단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큼직한 당근 두 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걸쭉한 상태가 되면 레몬즙 1개 분량과 꿀 3큰술을 섞어서 마셨다고 합니다. 사과와 포도, 바나나를 1개씩 먹었고요. 가끔 참깨 페이스트를 바른 토스트에 카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채소를 무치거나 찐 것을 먹고 생선 요리에 물을 갈아 곁들인 것, 그리고 밥을 주 메뉴로 먹었다고 합니다. 채소는 시금치, 소송채, 쑥, 호박 등 제철에 나는 거 위주로 먹었고 생선도 그 계절에 잡히는 신선한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가자미, 돔, 방어, 고등어, 삼치, 그리고 연어나 꽁치를 가끔씩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간을 할 때는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간장이 아니라 저염 간장. 그리고 매일 밤 목욕 후에 150g 정도의 요구르트를 한개 먹었고요. 낫또나 누에콩, 푸콩을 일주일에 두 번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꾸면서 술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식단을 먹었더니 암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식도암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바꾼 새로운 식단을 먹으니까 체질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레스토랑 운영해가지고 맨날 스테이크 먹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는 아예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진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뭘알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거를 주로 드시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던 사람도 고기 안 먹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50년 동안 채소를 먹지 않던 사람이 180도 식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자신의 생명이 걸리니까 바꿀 수 있었던 거고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냐, 내가 어떤 결심과 각오와 의지를 하냐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항암제나 방사선 요법은 적절히 사용하면 효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이든 항암제든 방사선이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옳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을 낳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말하는 게 표준치료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그 교수님들한테 받는 뭐 수술하세요, 항암제 드세요, 뭐 혹은 뭐 방사선치 받으세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하시되 먹는 것을 바꿔보라는 거죠. 저도 리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았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 압니다. 어떤 의사는 먹지 말라고, 어떤 의사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은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 식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것이 내 몸에 있는 암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고, 다시는 암이 내 몸에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이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